All my thoughts are running, running round inside my head. Emotions keep coming, they're keeping me from thinking straight. Thought it would be different when I got my things in place. Stuck in this commotion, how come I ain't past this yet? I wanna meet and be somebody else.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하나입니다. 오늘은 선선해지는 날씨와 어울리는 가을 룩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제 취향 가득 넣어서 한번 꾸며봤고요. 오늘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착장 있으시면 꼭 똑같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비슷한 소장템으로 연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6가지 착장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첫눈에 반한 던스트의 트위드 자켓을 같이 매치한 룩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도톰하고 약간 따뜻한 소재라서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면 정말 잘 입어줄 것 같은 제품이고요. 소재는 약간 오돌도돌한 울혼방 부클 소재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넥라인도 너무 예쁘고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나 적당하게 세미크롭으로 떨어지는 기장감까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자켓 핏이라서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컬러가 정말 예뻐요. 이 크림 베이지 컬러가 살짝 그린이 느껴지는 그런 오묘한 크림 베이지 컬러라서 다른 자켓들이랑은 좀 다른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블랙하고 크림 베이지가 있는데 이 크림 베이지 컬러가 또 약간 스티치 같은 그런 라인을 따라서 조금 밝은 컬러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밋밋하지 않게 좀 제품 무드를 잡아주는 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지하는 룩으로 연출을 하고 싶어서 와이드한 핏 청바지를 선택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멀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 부츠컷 팬츠나 조금 더 스키니한 라인의 팬츠 아니면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살짝 보여드렸던 이 나이키 뮬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에 또 가벼워서 여기저기 신어주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30이 없어서 한치수 큰 235를 구매했는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딱 맞는 사이즈였으면 그 발 뒤꿈치에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계속 걸렸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때 한치수 크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룩은 니트 베스트를 활용한 룩입니다. 이 니트 베스트는 뒷부분에 반전이 숨어있는 제품이고요. 베스트는 저도 반팔티나 터틀넥, 뭐 셔츠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아서 또 가을에 굉장히 즐겨 입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뒷부분에 트임이 들어가 있으니까 허리도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 안에 같이 매치한 아이템의 매력도 조금 살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핏은 너무 크지 않은 오버핏이라 다양한 아이템에 매치하기 좋을 것 같고요. 아래 같이 매치해준 슬랙스는 진짜 도톰한 소재라서 진짜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허리 부분에는 이렇게 약간 벨트처럼 투 버튼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탄탄하게 잡아주는 것도 매력적이고 또 상의를 자주 넣어 입으시는 분들은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룩은 가을에 꼭 소장해야 되는 아이템 중 하나, 크롭 자켓을 매치한 룩입니다. 제가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자켓은 정말 매년 하나씩은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자켓은 적당히 들어가 있는 어깨 패드랑 또 깔끔한 이 넥라인이 뭔가 각 잡힌 듯한 좀 멋있는 무드를 주는 그런 자켓이고요. 버튼도 뭔가 딱 히든으로 원 버튼 딱 들어가 있으니까 더 멋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재도 정말 좋고요. 마무리 안감 모두 깔끔한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자켓입니다. 자켓에 슬랙스보다도 이렇게 코튼 팬츠를 같이 매치해서 너무 포멀해지지 않게 살짝 뭔가 꾸안꾸 느낌, 약간 힙한 느낌 그런 느낌을 내주는 것도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매치해준 부츠는 이번에 라룸에서 구매한 부츠고요. 제가 이런 블랙 앵클 부츠 중에 조금 좀 데일리하게 신을 만한 거 뭐가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어플을 보다가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기본 스타일인데 굽에서 살짝 포인트가 들어간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너무 튀지는 않으면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이즈도 정말 잘 맞고 발을 딱 발목까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 올 가을에 정말 자주 신을 것 같은 그런 부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말 오버한 사이즈 오버핏 셔츠와 스커트를 같이 매치한 룩인데요. 이 오버핏 셔츠는 일단 색감이 정말 예뻐요. 정말 멋있게 잘 빠진 그런 블루 컬러여서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블랙 컬러랑 같이 매치를 하면 너무 예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차콜 약간 이런 컬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고 소매는 살짝 롤업을해서 이렇게 딱 무심한 듯 걷어주면 정말 예쁘고 또 넥라인이 굉장히 재밌는데 앞부분으로 살짝 넘어가게 넘겨주신 다음에 앞부분 단추 하나 딱 풀러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굉장히 예쁜 셔츠고요.
뭐 슬랙스, 청바지 다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주는 것도 정말 예뻐요. 이 스커트는 허리를 딱 적당히 잡아주면서 라인이 좀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머메이드 핏인데 살짝 여유가 있는 머메이드 핏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좀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 여름부터 정말 크롭티, 가디건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정말 활용을 많이 했던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랩블라우스와 그레이 컬러 슬랙스를 같이 매치한 룩인데요. 이 랩블라우스도 제가 딱 좋아하는 어깨 볼륨이 들어간 그런 퍼프 소매고 보시면 여기 소매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걷으면 걷는 대로 고정이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매도 좀 볼륨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퍼프 소매처럼 약간 뭔가 그 자스민 공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소재 자체에 살짝 은은한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보관이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막 계속 막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던져놓고 그랬는데도 주름이 그렇게 크게 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평소에 데일리하게 입으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허리 부분에도 고무줄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툭 입어주면 자연스럽게 바지에 넣어서 예쁘게 빼준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똑딱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벌어진다거나 하는 염려는 없고요. 소재도 정말 탄탄하고 마감도 깔끔한데 핏도 예쁘고 편하기까지 한 그런 블라우스고 이제 여기 같이 매치한 슬랙스가 또 굉장히 매력적인데 옆부분이 그 지퍼로 되어 있는 그런 슬랙스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짧은 상이랑 같이 매치를 해줬을 때 오히려 앞에 버튼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연출이 되는 게 또 굉장히 은근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컬러인데 굉장히 다리가 슬림해 보이는 그런 부츠컷이에요. 소재는 조금 얇은 느낌이라 지금 계절에 딱 입어주기 좋은 그런 슬랙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착장은 제가 지지난번 브이로그에서 무신사 스탠다드 갔었잖아요. 막 제품 가짓수가 그렇게 많거나 막 되게 재밌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런 기본 티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탄탄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을과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의 기본 골지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넥라인도 굉장히 탄탄하고 또 적당히 달라붙는 핏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두께도 적당히 도톰해서 단독으로 입어줘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같이 매치한 아이아이 팬츠는 일단 컬러가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 카키빛이 살짝 감도는 그런 카키 브라운 그런 컬러고 여기저기 스티치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팬츠입니다. 그리고 또 소재가 굉장히 재밌는데 좀 부드럽고 굉장히 맨들맨들한 살짝은 가벼운 코튼 소재? 핀턱 라인도 적당히 볼륨감 있게 들어가 있어서 위에 상이 다양하게 매치를 하시면서 좀 포인트 있는 팬츠로 입어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을 하고 뭔가 액세서리나 가방, 신발 이런 걸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을 쇼핑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스타일링 6가지를 보여드렸고요. 특히나 가을은 제가 좋아하는 색감의 제품들이 많은 계절이라 이번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룩북을 꾸려봤습니다. 저는 또 예쁜 아이템들 많이 모아서 너무 추워지기 전에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만나요.